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고 다양한 종의 연꽃이 개화하는 백제 사비 시대 별궁 인공 연못 궁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제 29대 법왕의 시녀가 연못가에 살다가 연못의 용과 관계하여 태어났다는 서동 왕자는 궁 밖에서 말을 팔면서 가난하게 살던 중 신라 진평왕 셋째 딸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을 주며 서동녀를 퍼뜨리게 합니다. 선화공주가 매일 밤 궁 밖에서 서동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는 노래죠. 선화공주는 쫓겨나고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선화공주를 백제로 데리고 가서 30대 무왕이 된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후 궁궐밖 남쪽에 인공연못을 만들었는데 국내 최초의 인공연못이 되었고 특이한 점은 연못 한가운데 섬을 만들어 포룡정을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답니다. 궁남지는 백제 사비시대 건축문화재라 백제 문화단지 입구에 있는 한복대여점에서 백제시대 의복을 빌려 입었는데 예쁘죠? 주로 한복이고 백제 의상은 두세 종류밖에 안 되지만 백제 의상 두 벌을 빌렸어요. 왕복과 공주복 입고 1인 2역으로 편집을 해봤는데 재밌어서 앞으로 가끔 또 해봐야겠어요. 궁남지 로터리에 서동 왕자와 선화공주 동상이 정겹네요. 서동공원 주차장인데 올해는 서동연축제가 없어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입구부터 연꽃단지를 예쁘게 꾸며놨어요. 백년은 한 차례 진 것 같고 홍년은 아직 활짝 피지 않아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수변 대극길인데 초입이라 의복 입고 촬영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홍련 색상이 정말 예뻐요. 홍련이 정말 커서 한 컷 찍었네요. 얼굴보다 크네요. 연잎은 훨씬 크고요. 연잎을 파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연잎밥 만들고 싶거든요. 물 양개비가 아직 봉우리만 졌네요. 활짝 피면 양개비꽃 같아서 이름이 그렇답니다. 외계연은 물에서 피는 수련가로 꽃이 매우 작습니다. 황수련인데요. 수련 중에서도 황수련은 매우 보기 드물답니다. 홍수련은 아직 봉우리 상태네요. 노란 색상인 황금연도 보기 드문 연입니다. 마치 노란 장미꽃을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황금연을 본 게 이곳이 처음인 것 같네요. 연과 수련의 구분은 연에는 연씨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화공주처럼 백제 의상을 입고 보니 꽃만큼 의복이 화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 선화공주도 이렇게 꽃을 보며 행복했겠죠? 이곳에 연꽃들이 만발한데 포토존이네요. 귀하다는 황금연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곳이 수련이 있는 곳인데 사진 작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빅토리아연은 가시연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연은 밤에만 활짝 피고 이틀 만에 사라진답니다. 사진 작가님들은 열심히 찍으시는데 전 꽃들이 너무 작아서 찍기가 힘드네요. 수련은 물에서 꽃을 피워 수련이라 하는데 온대수련은 꽃대가 없이 물에서 꽃이 피지만 열대수련은 꽃대가 높이 올라옵니다. 열대수련이 색깔도 훨씬 진하고 강렬해서 예쁘고 보기도 드물답니다. 수련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줄 몰랐네요. 이제 포룡정을 향해 가는 중에 여지까지 보았던 중에 가장 높은 그네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포룡정이 보이는데 이렇게 멋진 전망을 보며 그네를 타면 신나겠네요. 드디어 예쁜 원추리꽃에 둘러싸인 멋진 포룡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못에 놓인 긴 나무다리를 건너야 나타나는 포룡정은 연못 한가운데에 조그만 섬을 만들어 정자를 만든 것이죠. 중국의 황제 별장 이화원 호수의 가장 큰 얼티형의 석교보다 훨씬 작지만 이 나무다리가 훨씬 정겹고 멋지네요. 1400년 전에 이렇게 크고 멋진 인공연못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워요. 이것이 포룡정으로 땅을 파서 물을 채워 연못을 만들고 한중간에 섬을 만들어 정자를 세운 겁니다. 바로 서동 왕자가 무왕이 되고 나서 만들어졌는데 궁전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 하여 궁남지라 합니다. 벽에 바로 그 서동요가 쓰여 있네요. 연인들은 서동 왕자와 선화공주처럼 이 다리를 다정하게 걸으면 좋을 것 같네요. 궁남지는 야간 전망으로도 유명해서 밤에 다시 방문했답니다. 올해는 축제를 하지 않아도 개방해서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는데 야간 전망이 역시 멋지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